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부터 38년이 흘렀습니다. 광주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창현아! 아유, 창현아, 창현아! 이놈아, 어디 갔니? 5월 17일, 비상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네, 오늘 오전 광주에서 거행된 제38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의 소리, 그 일부를 들어보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신군부의 언론 통제로 인해서 광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대로 알기조차 쉽지 않았죠. 그렇게 삼엄한 통제 상황에서 그 광주의 참상을 직접 영문 손편지로 적어서 해외로 알린 용감한 시민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편지가 공개됐어요. 자, 이 편지를 발견해서 세상에 알린 5.18 기념재단의 최용주 비상임연구원을 연결해 봅니다. 최용주 연구원,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예, 이 편지를 어디서 어떻게 발견하게 되셨어요? 아, 그게 미국에 있는 그 로스앤젤레스 소재의 캘리포니아 대, 우리가 흔히 말하는 UCLA의 예. 동아시아 도서관에 보면은 그 아시아 민주화 운동 컬렉션이라고 하는 특수 아카이브가 있습니다. 예, 예. 네, 그거를 조사를 하다가 거기서 우연히 발견하게 됐죠. 그게 언제입니까? 발견하신 게? 작년 11월 말입니다. 아, 여기 뭔가 있겠구나 추정하고 가셨을 거 아니겠어요? 아, 그렇죠. 예, 이게 이제 그 UCLA 그 동아시아 도서관에 한국의 70, 80년대 독재정권 시대 때의 민주화 투쟁과 인권운동에 관련되어 있는 많은 자료들이 소장이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예. 연구자들이 거기에 가서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제가 5.18 재단에서 5.18 관련 해외 자료 수집 업무를 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거기를 가게 되면은 뭐 5.18 자료도 예.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가서 한 보름 동안 도서관에 머물면서 그 서류 때문에 전부 뒤졌습니다. 예, 예. 네네. 그런데. 뒤지는 가운데 이제 발견한 거죠. 한국 민주화운동 네. 관련된 자료가 어떻게 네. 해서 미국 UCLA 동아시아 도서관에 네. 가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당시에 75년도예요. 그 미국의 그 기독교 계열의 인권단체 분들이. 예. 한국의 그 반독재 투쟁과 인권운동을 후원하는 조직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예. 이제 대표적인 해외에서 활동한 해외에서 한국의 민주화 투쟁을 후원한 대표적인 그 단체인데 그게 노스 아메리칸 콜리션 포 휴먼 라이트 인 코리아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네네. 이 말은 한국 인권을 위한 북미연맹이라고 하는 단체인데요. 예. 이 단체들이 한국에 있는 기독교 관련 인권단체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 75년부터 활동을 갑니다. 그래서 당시 한국에 그 어목했던 시절에 뭐 그 한국에서 발간되었던 여러 유인물이랄지 네네. 뭐 성명서 이런 것들이 다 밀반출되어 가지고 이렇게 미국 현지로 흘러들어가요. 알겠습니다. 네네. 그런 걸 다 모아놓은 거죠. 그렇군요. 그 가운데 이제 요 편지가 있었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알려지기로 그 광주에 살던 한 여성이 손편지라고 했는데 발견하신 네. 건 또 손편지는 아니라면서요? 아,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손편지로 써가지고, 당시에 1980년 5월 26일 날짜에. 예. NHK 특파원 손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편지가 원래 영문으로 작성됐을 때는 해외 특파원을 겨냥을 하고 쓴 편지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편지가 이제 그 서울 특파원이 그 편지를 소개하는 그 내용에 손편지로 되어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제가 그 NHK 화면을 봤더니 그 옛날에 우리가 쓰던 그런 그 편지지. 예. 편지지에 볼펜으로 아주 일필 휘지로. 예. 이렇게 쭉 썼던 거더군요. 근데 예. 이제 그거를 이제 일본 한국에서 일본을 어떤 경로로 흘러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예. 일본에 있는 인권단체에서 그 수기 편지를 받아서 아하. 이것을 전부 이때 당시가 텔렉스망으로 예. 텔렉스본으로 바꾸어서 세계에 있는 인권단체나 통신사에 송신을 한 겁니다. 그거를 이제 제가 UCLA에서 그 텔렉스본을 발견을 한 거죠. 그렇군요. 네네. 그 분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 지금 이제 미국은 레터 용지라 해서 A4보다 약간 작은 사이즈의 용지를 쓰거든요. 예. 그것에 한 5매 정도 분량입니다. 주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는 이제 이분이 5월 18일부터 22일 사이에
광주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참으 목격한 자신의 목격자문을 아주 담담하게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엄군들이 시민들과 학생들을 무차별하게 이렇게 진압하는 장면들을 아주 사실적으로 그려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무슨 그 21일에 그 도청 앞에서 집단 발포 상황이 있었는데 그 상황도 묘사를 하면서 자기 앞에서 10살짜리 소년과 호텔 요리사가 죽는 장면도 직접 목격했다고 이렇게 적고 있고 이 모든 사태 속에서도 광주의 시민들은 대단히 이성적이면서도 우연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데 이걸 폭도로 매도하고 있다는 것을 대단히 이제 한탄을 하고 있고 특파원들은 광주 시민의 이런 이성적인 행동을 좀 제대로 좀 보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아주 신신당부를 하고 있고요. 이런 이제 전체적인 사태가 전두환을 비롯한 정치 군인들이 일으킨 쿠데타의 그 주요 원인이고 그다음에 이러한 쿠데타를 방관하고 있는 미국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대목입니다. 네, 그리고 타임지나 미스위크와 같은 그 권위 있는 그 외국의 매체들이 광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비극을 좀 제대로 사실적으로 좀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고 신신당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어제 그 전남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오재일 전남대 명예교수께서 80년 5월 23일 전남도청 앞에서 어떤 여성으로부터 6필 편지를 건네받았다. 그걸 본인이 직접 복사해서 외신 기자들에게 전해줬다라고 하던데 그 편지가 이 편지인 것 같죠? 아마 그럴 것으로 저는 99% 확신하고 있어요. 근데 이 편지를 누가 썼는지를 추정할 만한 내용 없습니까? 편지 안에? 아, 이 편지의 원문을 보게 되면은 이 편지가 아무래도 이제 외신 기자한테 가게 되면 편지가 신뢰성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이름은 빼고. 그래야 이제 이 편지의 그 신뢰성을 이제 담보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그 편지를 주면서 신신당부하는 거죠. 내가 굉장히 이런 편지를 이렇게 전하고 이게 공개가 되면 위험에 처할 수가 있으니 반드시 내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는 꼭 좀 빼달라고 이렇게 좀 그 아주 신신당부랍니다. 그러면 제가 그 편지 원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써여 있기는 그 원문은 뭐라고 밝혔어요 신분은? 자신은 여성이고 몇 년 전에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인스티튜트라고 되어 있는데 학원인지 학교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거기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 아버지는 교수이고 자기 집은 광주경찰서 부근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발 이거는 나의 신변의 위험을 굉장히 느끼니까 반드시 좀 공개할 때는 지워달라고 그렇게 적어놨더군요. 그 작년에 이 편지를 발견하시고 이 작성자가 누군지 좀 찾아보셨나요? 그래서 이제 대충 이런 이제 파편적인 단서를 이제 조각 이렇게 맞춰보니까 좀 몇 분이 좀 이제 좀 지피는 분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성함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더니 본인은 또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그래서 그분인 것 같은데 본인이 아니라고 한다. 예,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뭐 그래서 뭐 아닌 거지, 엄마. 밝혀지기를 원치 않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겠죠. 이게 무슨 행동 아니고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 아주 아름다운 에피소드인데 알겠습니다. 만약 이 방송을 지금 그 당시 여성분께서 듣고 계시다면 그분한테 한마디 하신다면요? 자주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숨어 있는 의인들이 참 많으셨습니다. 그렇죠. 모든 목숨을 걸고 이렇게 총을 걸고 싸우신 분도 계시지만은 이런 분들을 이제 밝혀서 후세들을 위해서 이런 의인들을 우리가 저게 좀 기념해야 될거 저게 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광주의 항쟁의 정신을 이어나가는 기념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저 연락을 좀 받으시면은 꼭좀 신분을 좀 밝혀주셨으면은. 꼭 좀 나서셔서 저희한테 좋은 얘기 좀 많이 들려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5.18 기념재단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 저희 CBS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 CBS에 연락을 하셔도 되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18 기념재단 최용주 연구원이었습니다.